안녕하십니까. 3프로TV 류종원 기자입니다. 오늘 류빌리티 시간에는 현대자동차가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해서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현대차 인증 중고차 양산 상품화 센터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많은 중고차들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 차량은 최근에 출시한 아반떼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아시겠죠? 뭔가 스포티한 느낌이 있는 게 아반떼 N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을 또 보시면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소나타 DH도 지금 많이 있고요. 저쪽을 보시면 제네시스 차량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다 보면 새 차 같아요. 새 차 같은 중고차들이 많이 있는 거는 현대차가 5년 미만 그리고 10만 킬로미터 미만 운행한 차량들만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기로 지금 결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그 결정 과정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현대차가 중고차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던 거는 2019년 6월입니다. 2013년도부터 중고차 판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적용이 되면서 현대차가 진출하고 싶어도 못하다가 2019년도 때 적합업종 지정이 풀렸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현대차는 우리가 판매한 차량을 직접 매입해서 새 차 같은 중고차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그리고 좀 혼탁한 중고차 시장을 선진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침을 정하면서 중고차 사업에 대한 준비에 들어갔어요. 근데 2020년도 때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10월 달에 우리는 중고차 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라고 밝혔는데, 그때부터 이제 많은 난항이 있었습니다. 중고차 업계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중고차 업계에서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면 소상공인을 죽인다, 중소기업들을 죽인다라는 그런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동반성장위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현대차는 중고차 사업을 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또 중소기업, 중고차 업체들의 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게 시각이 크다 보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3년 동안 계속 조율을 해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합의안을 만들어낸 게 5년 10만 킬로미터라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냈고, 또 현대차가 또 하나 약속을 한 게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분명히 시장을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24년 4월까지는 현대차는 2.9%의 시장 점유율만 가져갈 수 있고 기아는 2.1%밖에 못 가져가고요. 그 이듬해 2025년 4월에는 이제 현대차는 4.1%까지, 기아 같은 경우에는 2.9%까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캡을 씌워놓은 이유는 사실 아직까지는 중고차 시장 자체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이런 딜러들, 그들의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현대차와 업계가 이렇게 합의안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고 나서도 현대차가 사실은 사업을 바로 시작을 못했습니다. 원래는 올해 1월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중고차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이유는 사실 높은 금리 때문입니다. 중고차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할부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중고차 할부가 7%, 10% 이렇게 엄청 높아지다 보니까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이 사업을 안 할 수는 없다 보니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현대차가 결국에는 10월 24일 중고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런칭하기로 했고, 오늘 이 양산 인증 중고센터를 미리 오픈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중고차를 상품화를 만들고 또 어떤 시스템으로 검증을 해서 실제로 이제 고객들에게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제 중고차를 산다면 보통 이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차량을 구매를 하고 뭐 딜러를 만나서 구매를 하고 그러는데, 현대차가 지향하는 인증 중고차 사업은 하이랩이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금 구매를 하는 거를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서 부담 없이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현대차의 지금 전략입니다. 네, 현대차 인증 중고차는 사실 오프라인에서 구매는 못하고 앱이나 웹에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직접 타볼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오감 만족 점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제네시스 GV70 차량이 이곳을 쑥 지나가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가 모든 게 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잘 보시면은 중간에 스캐너가 있어요. 이제 3D 스캐너라고 하는 건데,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은 여기 스캐너를 통해서 차량 하부 모습을 찍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센서를 통해서 이제 타이어의 마모도라든지 그런 타이어의 상태를 점검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점검된 결과 데이터는 여기 앞쪽에 보시면은 인증 중고 센터에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지금 또 즉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고요. 앱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B동에서 정밀 진단을 마친 차량들이 이제 상품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렇게 A동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A동으로 오시게 되면은
저기 이제 판금 작업을 하는 곳이 있고요. 판금이라고는 차량이 이제 약간 손상된 부분을 다시 펴준다든지 그렇게 다시 복원해주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나서 도색을 해야 되잖아요.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뭐 페인트가 잘 묻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지금 샌딩 작업을 하는 겁니다. 샌딩을 한다는 건 기존의 도색을 벗겨내고 벗겨낸 자리를 조금 까칠까칠하게 만들어서 페인트가 잘 묻게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중고차를 구매해 보신 분들이나 차량을 수리해 보신 분들은 알 텐데 차량을 수리를 하고 나서 색상이 어긋나게 되면 굉장히 상품성이 떨어지잖아요. 현대차 인증 중고차 센터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정식 페인트를 사용을 하고 동일한 색상을 새 차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상품성이 높아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현대차가 헤리티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현대차의 헤리티지 이야기를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차량이 바로 포니인데 지금 인증 중고차 센터에 오니까 포니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포니가 1974년도 때 출시된 차량인데 여기서 그 상품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광도 살아있고 마치 신차 같은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50년이 된 차량도 이렇게 새차 같은 느낌을 주는데 5년 미만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차보다도 훨씬 더 새 차 같은 느낌을 줄 거예요. 저 뒤편에 가시면은 포니 말고 또 하나의 새로운 되게 신기한 차가 있거든요. 현대차가 중형 세단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스텔라라는 차량이에요. 소나타 1의 전신이 됐던 차량인데 이 모델도 보시면은 광택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게 새롭게 상품화 과정을 거치면서 보면 광이 살아있거든요. 새 차 같아요. GX 부분은 약간 세월의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조금 일부러 약간 광택을 덜, 색상을 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안에 시트도 그렇고요. 진짜 상품화 과정을 꼼꼼하게 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새 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보통 인증 중고차는 업체들이 차량을 매입을 해서 외부 업체들한테 위탁을 해서 차량을 점검하고 또 수리를 하고 도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현대차 자체 시스템 그리고 현대차의 자체 도색 뭐 이런 여러 가지 현대차의 기술을 그대로 활용을 해서 중고차를 신차처럼 만들거든요. 차들 보시면 진짜 새 차 같아요. 저도 아까 과정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많은 또 인력이 투입이 되고 많은 기술과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현대차에서는 우리가 만든 차량, 우리가 판매한 차량을 끝까지 지금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런 인증 중고 시스템을 만들어냈다고 하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한다고 하고요. 이 양산 센터에서만 해도 100여 명의 지금 사람들이 고용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당연히 수도권에서도 지금 인증 중고차 이런 상품화 센터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큰 지금 규모를 찾고 있다고 하고 그런 만큼 또 일자리 창출도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이 될 거라고 지금 현대차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현대차 인증 중고차 상품화 센터를 나와서 모든 걸 둘러봤는데요. 지금 현대차의 그런 중고차 시스템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고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차량을 보니까 진짜 새 차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고차 시장에 새로운 그런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기대가 되게 많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우려되는 점도 있어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5만 그리고 10만 킬로미터 미만 운행한 차량들만 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겠다고 한 만큼 상태가 좋은 중고차들은 현대차에 많이 몰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차량들을 매입하지 못한 딜러나 중소기업들은 조금 판매에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은 현대차가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인력을 들여서 이렇게 상품화를 만들잖아요. 그런 만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조금 비쌀 것 같습니다. 사실 인증 중고차의 가격은 보통 일반 중고차 가격보다 10에서 15% 정도 비싸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이런 만큼 중고차 가격이 다른 인증 중고차들보다도 조금 더 비싸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현대차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 시스템 또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적정 가격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 가격을 공개를 못하는 걸로 봐서는 가격 책정 부분에서는 많은 고민이 지금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그래도 국내 최대 자동차 기업이니까 어느 정도 적정선을 맞춰서 소비자들에게 좀 좋은 그런 가격선을 내놓으면서 좋은 중고차를 내놓지 않을까 기대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양산에 위치한 현대차 인증 중고차 상품화 센터에서 류종원 기자였습니다. 다음 류빌리티 시간에도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